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 성어 익히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쏙 다려 6이 되겠네요. 69번 보시겠습니다. 외, 유, 내, 강. 바깥, 외, 부드러울, 유, 안, 내, 부셀, 강. 해석은 바깥으로는 부드럽게 하고 내면으로는 부스에게 한다, 강하게 한다 라는 뜻으로 사람을 대할 때는 부드럽고 편안하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는 부스되고 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70번째 되겠습니다. 우, 이, 독, 경. 소, 우, 귀, 이, 읽을, 독. 경서, 경. 소 귀에다가 경서를 읽어줌. 이 경서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서는 성인들의 말씀을 경이라고 하고, 그 성인들의 말씀은 천년 만년이 가도 사람이 지켜야 될 바른 소리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부처님의 말씀을 불경, 공자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글을 사서 삼경이라고 하죠. 이 말의 속뜻은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여 효과가 없는 것을 두고 우이북경이라고 합니다. 71번 보시겠습니다. 유, 비, 무, 환. 있을, 유. 갖출, 비. 또는 준비할, 비. 없을, 무. 근심, 환. 그리고 준비된 것이 있으면 근심이 없다. 속뜻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을 나타낼 때 유, 비, 무, 환이라고 말하죠. 72번 보시겠습니다. 위, 편, 삼, 절. 위는 가죽, 위. 편은 엮을, 편. 끊어질, 절. 뜻이지요. 공자께서 주역이라는 책을 편찬하실 적에 가죽으로 묶은 끈이 세 번씩이나 끊어지도록 많이 읽으셨다는 데에서 독서에 힘쓴다는 의미로 위편삼절이라는 성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책이 다 닳도록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73번 보시겠습니다. 달을 이, 입, 구, 같을 동, 소리, 성. 사람은 입이 하나씩 달려있지요. 그런데 그 다른 입에서 같은 소리가 나온다. 이, 구, 동, 성. 속뜻은 입이 다른 여러 사람이 같은 소리를 낸다는 뜻으로 무엇을 말할 때 이렇게 가능할까요? 위치에 맞는 일을 할 때는 누구나 같은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구 동성. 74번 보시겠습니다. 이왕지사. 이미이 갈왕. 어조사 지 일사. 이미 가버린 일이라는 뜻으로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 없음을 말할 때 이왕지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75번 보시겠습니다. 일벌백해. 벌은 벌줄벌, 벌할벌. 일백백, 경계할계. 그래서 한 사람에게 벌을 내려줌으로써
백은 많은 수, 많은 사람 이런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경계를 보여줌. 그런 의미로 속뜻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본보기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두고 일벌백계라고 말하죠. 76번 보시겠습니다. 일어탁수. 탁자는 흐릴탁, 물수를 드리죠. 한 마리의 물고기가 물을 흐린다라는 뜻으로 속뜻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여러 사람이 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보고 일어탁수라고 말하죠. 이 속담에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어탁수가 되겠습니다. 77번 보시겠습니다. 일취월장. 일자는 날일. 여기 일자는 everyday, 매일 이런 뜻이고요. 취는 나아갈 취. 달월, 나아갈 장. 해석을 하면 나날이 앞으로 나아가고 다달이 마감이란 뜻이죠. 그래서 속뜻은 날로 달로 발전하거나 성장하는 것을 두고 일취월장이라고 하죠. 78번 보시겠습니다. 자강불식. 스스로 자, 붓셀 강, 그칠 식. 스스로 강해지려는 노력을 그치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속뜻은 스스로 힘써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쉬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79번 자포자기. 여기 스스로 자자, 포는 해칠 포, 해롭게 할 포. 본래는 사람을 포자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해치다, 해롭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기는 버릴 기자입니다. 스스로 를 해치고 스스로를 버림, 자신을 버림 이라는 뜻으로 절망상태에 빠져 스스로 자신을 내버리고 돌보지 않는 것을 두고 자포자기라고 하죠. 여기서 줄여서 포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포기라는 말은 자포자기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80번 적소성대. 적은 쌓을 적자지요. 작은 소, 이룰 성, 큰 대. 작은 것을 쌓아서 큰 것을 이루어 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속뜻은 작거나 적은 것도 쌓이면 크고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81번 전화위복. 구를 전, 재앙화, 들위, 복복, 재앙이 불러서 복이 됨. 이 구를 전자는 자동차 바퀴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땅바닥에 붙어있는 부분이 재앙이라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 움직일 때마다 다시 바닥에 붙었던 것이 하늘로 떠오르고 하늘에 있던 것이 바닥으로 붙기 때문에 재앙과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의미로 전화비복이라는 말입니다.
82번 보시겠습니다. 정저지와 우물정 저자는 바닥 저자예요. 바닥. 정저는 우물바닥, 우물속이란 뜻이죠. 와는 개구리 와자예요. 우물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개구리. 여러분 우물이 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사각형이거나 원으로 깊게 우물을 파서 사람이 그 속에 두레박을 넣어서 물을 퍼 올렸던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밑바닥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우물의 모양이 둥글면 하늘이 둥글게 보이고 사각형이면 사각형만 보일 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소견이 좁은 것, 식견이 좁거나 편견에 사로잡혀서 세상 넓은 줄을 모르는 것을 보고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로 정저지와라고 하죠. 83번 보시겠습니다. 조족지혈, 새조, 발족, 피혈이죠. 새 발의 피라는 뜻으로 하찮은 일이나 아주 적은 분량을 조족지혈이라고 하죠. 우리도 흔히 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새 발의 피라는 말로 조족지혈이라는 의미죠. 84번 보시겠습니다. 종두득두. 종자는 심을 종자예요. 두는 콩두. 득은 얻을 득. 그럼 어떻게 되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라는 뜻으로 속뜻은 원인에 따라 결과가 생긴다. 노력한 만큼의 얻음을 나타낼 때 콩 심는 데 콩나고 팥 심는 데 팥난다라는 속담처럼 종두, 득두라는 성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